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자연계열 학생들의 1등급 만점으로 가는 수학 고난도 킬러 문항 학습 방법 그리고 논술 공부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자, 저의 이 영상에서는요. 고난도 소위 킬러 문항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 꼭 자연계열 학생들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주로 논술 강의와 논술 문항과 비교시켜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이 고난도 킬러 문항 두세 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을 거예요. 아직은 안 그렇다고요. 이제 점점 모의 학평 시험 치러보고 6평, 9평 시험을 치러보면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21번, 그리고 29번, 30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여러분은요.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킬러 문항, 어려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의 대부분이 복잡한 계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출을 살짝 좀 까다롭게 꼬아서 변형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삼수 또는 재수한 형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많이 풀었는데도 실제 수능에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을까 물어보면요. 과연 그럴까? 안 그렇던데? 라고 대부분 조금 갸우뚱하는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근 수년간 논술 문항, 그리고 대학의 면접 구술 문항을 비교 검토해 봤더니 매우 유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논술 문항을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째 그렇게 유사한 게 많지라고 해서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적부투 교과의 문항 사례 1을 보면은 지난해 9월 평가원 시험의 21번 문제와 그리고 2019학년도 H대학교 논술 문항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똑같죠. F'X라고 하는 도함수에 대한 조건식, 그리고 F'X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조건식이 주어져 있는데 얼핏 보더라도 99% 닮은 문항입니다. 정수 조건 LMN이 주어져 있고 연속함수 FX라고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함수 F'X에 대한 조건식이 거의 같습니다. 허허, 그래? 아, 이거 하나만 특별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미적분투의 사례를 보면은 2019학년도 21번 문항입니다. 고난도 킬러 문항이죠. 그리고 2019학년도 논술 H대학교, H대학이 어딘지 다 아시겠죠? 한양대학교입니다. 이 문제가 왜 유사한가 봤더니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함수 또는 도함수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점에서 함수의 값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복합 고난도 문항이라고 해서 같은 영역에서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아마 직접 양쪽 두 문제를 풀어보면 매우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것이 유사하고 같은 것을 확인하는가 하면요. 일단 풀이를 해봅니다. 풀이에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같으면 같은 문항이에요. 조건이 다르더라도. 그런데 당장 조건만 보더라도 함수 또는 도함수의 관계식과 함께, 그리고 뭔가 미분 또는 적분을 활용해서 어떤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유사한 문항 사례입니다. 이것으로 승이 안 찬다고요? 미적분투는 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적분투의 2019학년 수능 30번 문항입니다. 그리고 D대학교 2019학년도 논술 문항인데 어떻게 유사한가 봤더니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극대극소 극값이라고 해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에 대해서 조건 주어지거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달라 보이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은 양쪽 두 문제의 함수 그래프의 변화를 관찰하는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관한 도함수 활용에 관한 고난도 복합 문항으로서 같은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이 밖에도 미적분투에 대해서는 수능에서도 30번이나 21번으로 매우 소중한 킬러 문제로 출제되지만 대부분 논술 문항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미적분1이나 미적분2에 복합된 복잡한 미적분 문항이기 때문에 그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십 가지의 그 사례를 다 보여주긴 힘들죠. 그래서 과목마다 몇 가지씩만 살펴볼게요. 기하벡터에서는 유사한 것이 없는 것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 29번 문제 그리고 K대학교 2019학년도 논술문항을 보면은 수학을 잘 모르는 친구는 이거 다른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수학을 잘 아는 사람,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같은 소재, 같은 문항이야 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왜? 좌표 평면에서 평면 도형이고 삼각형 또는 그 내부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해서 조건이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관계식은 위치 벡터, 즉 내분점, 외분점 같은 점의 위치를 벡터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벡터의 실수배와 덧셈으로 어떤 점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식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때에 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 또는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수능에서는 넓이를 물어봤고 논술 문제에서는 점 P가 그리는 선분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어떤가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보면요. 이거 왜 같아요?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가? 수능에서는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주제의 내용, 핵심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라면요. 그 표현과 형식을 변형시킵니다. 자, 이런 정도면요. 완전히 평면 벡터에 대한 기하 벡터 문제로 완전히 똑같은 유형의 같은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 통계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과연 있었는가? 있습니다. 지난해 17번 문제입니다. 적당히 조건이 주어지고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와 유사한 것이 2019년도 S대, 이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대응 관계로 함수예요. 실수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아니라 유한한 몇 개의 자연수의 집합에서 그 자연수의 부분 집합으로 대응 관계로, 대응으로서 함수이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같은 걸 물어봤습니다. 다만 수능에서는 합성 함수의 치역의 원소 개수에 대한 제한이 주어져 있고 논술에서는 이웃하는 두 함수값 사이의 그 차이 간격에 대한 조건으로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이라면요. 그 순열에서는 뭐 중복 순열도 있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죠. 조합에서는 중복 조합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활용하는 추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추론 능력 문제로 같은 문제 푸는 능력을 물어보는 같은 소재, 같은 내용,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사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요 시간이 너무 아깝죠. 자, 이 몇 가지 다섯 가지만 제가 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는 친구들이라면요 실제로는 1등은 만점에 이미 가까이 가 있는 친구들이죠. 자, 그러면 논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진짜 1등급 난이 만점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전에는 이 논술하고 학교 수학하고 수능하고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요. 최근 한 3년 전부터는요. 수능이나 논술이나 완전히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수능이든 논술이든 모두 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게 뭔가 하면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출제 범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이 범위가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논술 시험에서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은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서 제재,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Y대학교, S대학교를 보면 됩니다. 어딘지 아시죠? 저기 신천건방에 있는 대학들이요. 요즘 문제를 보면 아주 쉬워요. 왜? 과거에는 매우 어려워서 손도 못 대는 문제였습니다. 이 교육과정 벗어나서 그래서 교육부에 제재를 받아서 재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축소돼서 대학에 벌칙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의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주 쉽죠? 예, 출제 범위가 수능과 학교 내신이나 논술이나 범위가 똑같습니다. 같은 범위에서 내는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왜 또 그걸 또 유사한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예. 수능 출제자의 집합과 논술 출제자의 집합이 서로 소가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같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출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서를 잘 아는 분이 출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출제자가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심 분야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같은 범위 안에서 출제되는 수능이나 논술은 유사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논술은 적은 문항으로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능 킬러 문항과 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수능 킬러 문제하고 유사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논술 문제가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럼 왜 유사한지 알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을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논술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적당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진짜 1등급 만점으로 하기 위해서 논술 공부를 꼭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1등급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한 학생만 해야 됩니다. 무엇을 배웠고 내가 무엇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최소 3등급 정도는 돼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수능은 잘 못 보지만은 증명하고 서술하는 건 잘해. 그러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절대 주의하십시오. 아무나 덤벼들었다가는 수능 또 망해버리고 논술 또 망해버리고 다 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 공부하지 마세요. 수능 위주로 학교 내신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다만 기초가 든든한 학생만 논술 공부에 도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나가 놀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한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어려운 걸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논술 공부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의 논술 문항이 비슷합니다. 왜? 같은 범위 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수능에서 2, 3점짜리 문제를 내지 않잖아요. 4점이나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A대학이나 B대학이나 C대학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즉 대학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논술 전형으로 또는 정시 전형으로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럼 언제 거부터 해야 됩니까? 최근 기출과 모의 문항이면 충분합니다. 도대체 최근이라고 하면은 몇 년치를 말하는 겁니까? 입시 공부를 할 때는요. 최근이라고 하면 2년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것들은 교육과정 내용에 출제되지 않은 것들 또한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최근이라고 하면 뭐요? 2년치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것은 2019학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19학년도 모의논술, 그리고 곧 있을 2020학년도의 모의논술,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2018학년도 기출, 이런 순서대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오래된 건 뭐예요? 제 강의에 올라와 있지 않은 오래된 것은 교육과정에 안 맞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알맞은 것은 2017학년도 기출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논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틀려도 돼요. 답이 틀려도 됩니다. 답만 들렁서면요, 웬만한 대학은 거의 다 빵점 줘버립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용된 중요한 수학적 내용, 원리,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쓰기 훈련, 풀이 과정을 자세히 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공부나 수능 킬러 문항을 맞출 수 있는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은 평소 수학 공부를 자세한 풀이 과정과 함께 손으로 쓰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는 어디서 확보를 하면 됩니까? 예,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되는데 꽁꽁 감춰져 있어서 여러분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가야 도대체 이런 기출문제나 모의 문항을 찾아낼 수 있을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메가스타디의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 첨부 파일 또는 강의 자료실을 확인하시면요. 짧은 시간에 원하는 대학 문제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의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연계 논구술에서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데 어딘가 31개 대학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가톨릭 대학교부터 홍익 대학교까지인데 여기에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까지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 31개 대학의 해설 강의가 저의 강좌에서는 2017학년도 기출부터
지금 이 캐스트를 촬영하는 이 시간 현재까지는 2019학년도 기출 수련한 게 아직 다 완성을 못했습니다. 한 절반 넘게 완성이 되어 있고 4월 말경이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5월 달부터는 2020학년도 모의 논술 문항을 하나하나씩 해설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전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함께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한 대여섯 개만 추려서 최근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논술할 때 흔히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이 논술 개념 공부해야 됩니까? 글쎄,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수능과 출제 범위 같다 그랬잖아요. 학교 내신에서 공부하는 교과서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러면 따로 개념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 개념 공부가 필요한 학생은 수능 공부도 하지 않은 학생이죠. 필요 없습니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논술만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개념은 없습니다. 2016학년도 2010학년 아주 예전에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과서를 벗어나는 문제가 간혹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덤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과 원리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손으로 쓰는 답안 작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여러분이 학교 수학이든 수능 수학이든 공부할 때에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교과서 쓰기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실제로 뭐 대학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이거는 교과서 쓰기를 안 해본 친구는 알고는 있어도 조리 있게 서술을 못합니다. 평균값 정리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요? 예. 그런 거 잘 알고 있으면 수능 문제도 바르게 해석되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평소 공부할 때에 교과서 내용 원리를 철저하게 읽고 쓰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수능 모의시험에서 4점짜리라고 하면요. 저는 2점, 3점짜리도 권장합니다만 쓸 내용이 별로 없죠. 4점짜리라고 하면 답만 덜렁 구하지 말고 자세한 풀이 과정과 함께 충분히 여유 있게 서술하는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뭐라고요? 논술에 별도 개념은 없습니다. 수능과 범위가 같기 때문에 평소 학교 공부, 수능 공부하는 것과 같은 주제 범위 안에서 같은 범위에 출제하기 때문에 별도 개념 공부는 필요가 없다. 이제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시간을 내서 최근 기출문제와 모의문항부터 차례를 한 대여섯 개 대학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지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의 대학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못 찾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러다가 시간 1시간, 2시간 버리고 하루 종일 다 시간을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저의 강의 첨부 파일 또는 각 대학 강의마다 보충 자료실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혼자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풀이 과정을 작성하세요. 도무지 난 하나도 모르겠다. 제가 앞서 뭐라고 했죠? 주의사항을 전달했죠? 기초가 든든하지 않을 때는요, 묻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 논술은요, 난 특별하게 수학을 잘하거나 이미 다른 수능이나 학교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기초가 든든한 학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덤벼들면 안 돼요. 자, 응승해도 좋으니까는 혼자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과서의 증명이나 예제 풀이처럼 그림도 그리고 수식도 쓰고 문장도 말을 집어넣어서 풀이를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의 강의를 함께 수강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살짝살짝 메모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내용을 참고해서 답안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답안을 쓰고 다시 다듬고 서술하는 걸 했어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연필이 다 다를 정도로 두어 번 반복해서 쓰기 연습을 하되 답안 작성을 할 때는요. 정해진 형식 없습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편하게 읽고 점수를 줄 수 있는 답안이면 돼요. 흔히 대학에서 이 예시 답안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꼭 그렇게 그 예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시 답안처럼 답안을 작성했을 때는 이렇게 몇 점, 이렇게 몇 점, 이렇게 몇 점 준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답안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지간 채점자가 쉽게 읽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다 점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힘 닿는 능력껏 서술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로 하면요. 2019학년도 기출문제 하나만 공부하는데도 한 2주일 걸려요. 답안지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하려면요. 2주, 3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와 모의문항을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대학을 다 하긴 힘듭니다. 31개 대학인데. 1년 내내 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논술 또는 정시로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 중심으로 대여섯 개이면 충분합니다. 한 2주에 한 대학이라고 하면요. 한 달에 두 대학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구평 전후까지 해서 대여섯 개 대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입시에서는 최근이라고 하면은 2년치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 하라 그러나? 이 매년 이 2년, 3년 기준, 2년 정도 기준으로 출제자들의 관심 분야가 살짝 달라집니다. 어떤 해에는 함수의 개수고 하는 것이 출제자들의 주로 관심 대상이었고, 어떤 해에는 공간 도형의 구와 관련되는 백탄 문제가 관심 대상,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2년치를 하면 되는데, 다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2019학년도 기출과 그리고 5월부터 차례대로 올려질 2020학년도 모의논술부터 차분하게 일주일 이틀 정도씩만 시간을 내서 답안 쓰고 그리고 업그레이드하고 강의 보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 강의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요. 이런 메인 화면이 있죠. 바로 논구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요. 각 대학별로 이렇게 강좌가 있고 강좌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보면은 이 대학에 가있는 선생님이 2019학년도 기출 해설 강의까지 올려놨네. 아직 모의 문제는 없네. 모의 문제는 언제 올라옵니까? 그 대학에서 문제 공개하면 제가 바로 올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 첨부 파일은요. 이렇게 보기 좋도록 문제 파일을 다 작성해놨고 해설까지 간략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해설은요.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 꼭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함께 수강하시면서 답안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죠. 자, 자연계열 학생들 1등급 만점으로 가는 수능 고난도 킬러 문항은요. 논술 공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사항,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